네, 오늘 주식 마감 상황, 투자를 위해서라면, 정확한 기업 분석을 위해서라면 내 피부 따위는 다 내놓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직접 그래서 슈링크 300샷, 그리고 물광 주사 200샷을 얼굴에 그냥 그렇죠. 들이붓고 오신 분입니다. 네, 페인 따윈 두렵지 않다. 아유,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마감 상황 전해주실 R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날 너무 많이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피부는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네, 물광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많이 내려놓은 것 네. 네, 자, 하여튼 피부에 또 많은 분들 직접 대면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또 마케팅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죠. 사실은. 경쟁력입니다. 예, 묽게 촉촉한 그 피부로 오늘도 저희에게 마감 시황 한번 잘 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 전체적인 그림 한번 좀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주말 미국 시장은 상당히 견조했습니다만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사실 일어났죠. 네. 미국 선물 시장이 아침 나절 뭐 하락세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코스피가 2,730포인트 수준에서 하락 출발을 일단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공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순매도가 이루어졌고요. 코스피는 2,722포인트까지 하락했지만 기관이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선물 매수세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9시 25분경에 시장은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이후에 외국인도 선물 매수세로 전환이 됐으면서 전체적으로 네.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유가 하락이나 미국의 고용 지표 등이 긍정적이었고 특히 이제 유가는 사우디하고 예멘의 국경 군사 행동 중단 보고 그리고 비축유 방출 재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뭐 유가가 추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시장이 낙폭을 좀 줄였고요. 국내 확진자 수도 41일 만에 뭐 최소치로 집계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면서 오전 한때 뭐 네.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패션이나 의류 섹터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10시 30분 이후에 코스피 기준 2,750포인트까지 강세 전환되고 난 다음에 뭐 횡보를 이루어졌는데요. 중국이 이제 금일 휴장인 가운데 홍콩 항셍지수가 장중 1.9% 이상 상승을 보였는데 중국의 증권 당국이 증권의 해외 발행 및 상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의 뭐 상장 폐지 관련된 우려가 다소 후퇴하면서 시장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시 20분경 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확대되고 장중 고점을 돌파했고요. 종가 기준 뭐 코스피는 2,757.90포인트로 18포인트 넘게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외국인은 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오늘도 매도가 다소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전자가 뭐 7거래 연속 장중 순매도가 이루어졌는데 다만 이제 전기전자나 화학을 제외하며 매수 업종에도 훨씬 많았고요. 매도 규모도 초반 이후에 축소되면서 종가에는 외국인들이 거래소는 231억 정도 순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도 거래소는 137억 순매수로 마무리를 됐고요. 기관의 연기금리 매수 들어오고 금융투자가 다소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금융투자가 뭐 매수 누적이 된 뭐 물량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일시적인 매도 국면에 좀 진입한 듯한 느낌이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건설을 제외한 대부분 순매수가 뭐 장중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건자재, 뭐 리오프닝 관련주가 눈에 띄었고 게임이나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엇갈렸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블락딜 가격 수준 언저리에서 연저점 주가 수준 방어가 계속되면서 어쨌든 종가는 플러스 200원 정도로 일단 방어를 하면서 마무리된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수급이 좀 특이한 좀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수급이요? 네네. 네. 오늘 그 비차익으로 매수가 한 2천억 가까이가 순매수가 잡혔는데 외국인들은 뭐 한 200억 정도 이제 순매수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차익 매수를 외국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기관들은 요즘에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플로우가 오늘은 좀 긍정적인 비차익은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이 산 건데 오늘 뭐 삼성전자만 한 1200억 판 것 같아요. 우선지 합쳐가지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세만 좀 완화되면 전반적으로 대형주 수급도 일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좀 기대도 좀 예, 듭니다. 네.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 좋아요 상황이. 삼성전자가 예,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갤럭시 S22가 GOS 이슈 예, 그 이슈로 한 20% 예. 이상 아마 판매량이 줄을 것 같고요. 조만간 이런 부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네. 알고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을 더 잃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안 좋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전자 주가 자체는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 수 있냐 사실 이제 그런 고민을 좀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안 좋은 네. 거는 제가 볼 때 많이 프라이싱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 체크하면 될까요? 네, 뭐 매크로 지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장단기 금리 미국이 이제 어쨌든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됐는데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은 이 임금 상승률이 이제 뭐 주말 사이에 뭐 5.6% 정도 올랐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아주 짙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임금 상승률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이제 조금 옅은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거의 비슷한 동행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상당히 지금 낮은 상태이고요. 임금 상승률 폭이 굉장히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임금 인상이 더 빨라져야 되고요. 그 임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금리 인상이 더 빠르게 사실 쫓아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가처분 소득이라 해가지고 이제 미국 쪽의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가처득 소득을 보면은 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금이 뭐 5.6% 정도 올랐지만 사실 CPI나 이런 건 물가 상승 폭이 뭐 7.9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세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치솟았던 이 소득 가처분 소득이 이제 급격하게 추세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크게 벗어나는 모습이 약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다소 좀 감소하면 이 소비라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소 좀 임금이 오르는 속도를 보면은 금리 인상은 더 빨라져야 되고 네. 가처분 소득을 보면은 경기가 꺾일까 봐 다소 좀 당장은 아니지만 걱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소 조금은 경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업률이 3.6%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50년 내 최저치가 3.5%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최저치까지 빠졌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5.6%를 보면 페드가 5월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 상당히 높일 거다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5월 달에 50bp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5월, 6월 두 번을 올릴 건지 아니면 5월, 6월, 7월 세 번을 연속적으로 올릴 건지 이게 지금 관심사로 떠올랐고요. 세 번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시카고 선물 거래소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7월까지 그러니까 5월, 6월, 7월 세 번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50bp 이상 올릴 가능성을 지금 45% 이상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50bp 관련된 연속 3회 프라이싱이 45% 이상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사이트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공격적일 거예요. 선물 프라이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올라온다는 점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선물 그 여러 가지 금리 인상 경로가 다소 좀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6일 오후죠. 한국 시간 7일 새벽 3시입니다. 공개되는 3월 FOMC 회의에서 양적 기축, 그러니까 QT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소프트하게 가는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하드하게 가는 것이냐 부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만기 도래를 그냥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끝난다면 안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공격적으로 뭐 채권을 판다든지 이런 듯한 뉘앙스가 나온다면은 시장은 경계감이 다소 높아질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6일 날 그러니까 7일 새벽이죠 한국 시간 이 부분을 조금은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금리에 대한 것도 좀 짚어주셨고 자, 그럼 오늘 증시에서 좀 더 강세를 보였던 혹은 뭐 특징적인 테마나 아니면 뭐 업종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우선은 뭐 아침에 좋았던 것이 이제 패션 의류라든지 뭐 항공, 그다음에 게임사 일부,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이나 뭐 증강현실 이런 쪽이 뭐 강세로 보였고요. 약세는 뭐 사료라든지 건설 대표주, 뭐 도시가스, 손해보험, 음반 관련된 부분, 뭐 비료, 수산, 해운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데요. 네. 우선 뭐 우리가 항공업종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뭐 거래두기 완화는 이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누구라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뭐 자가격리 면제 조치라든지 해외여행 잠재 수주 증가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인천하고 그러니까 하와이 노선 운항을 성공적으로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비운항 조치 이후에 25개월 만에 이제 인천하고 하와이 쪽을 연 거고요. 네. 일주일에 3회 운영이 되는데 지난 4월 3일 첫 운항편이 탑승률 80% 달성하면서 이제 어쨌든 상당히 좀 높은 탑승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이라는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2019년하고 20년 이때보다 해외여행 관련된 검색어 관련된 그 이 추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좀 알아보고 네. 해외여행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항공주가 이제 여행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이제 2000년 말 감자를 결정한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뭐 두 차례 이상 뭐 일단 유상증자가 진행을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을 포함한 다섯 개 항공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총 5조 5천억을 조달했고 합산 발행 주식 수가 2019년 말 대비 3배 증가한 7억 5천만 주까지 사실 주식이 늘어난 거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요? 뭐 다 이제 포함해서, 대한항공을 포함한 국내 5개 항공사가 아, 그렇다고 5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은 약 66% 가량 주가가 이 뭐 발행권 때문에 사실 희석되는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데 이 다섯 개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2019년 말 4조 4천억에서 200% 상승한 13조 원을 지금 웃돌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이제 뭐 희석과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수의 기대감이 일단 뭐 선반영 또는 과도하게 일부 반영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LCC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적자 내지는 BEP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향 논리도 사실은 좀 부족한 상황에서 네. 주가는 많이 올라왔죠. 근데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이 국제선 여객 회복에 대한 부분도 뭐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국 정부에 대한 여행 규제 철회 합의가 선인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그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나 절차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 172개국인데 지난달 초 185개국 대비 13개국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백신 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국은 28개국으로 4개국이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아, 접종하면 들여보내 줄게라고 한 나라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네, 28개국으로 오히려 이제 32개국에서 4개국으로 오히려 4개국이 감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을 좀 추정을 해 보면 이제 유가하고 연동해서 보는 상황인데요. 과거 연평균 WATI 기준 $60 기준 항공사들의 매출액 대비 유류비 비중이 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분석을 해보면 10% 정도 오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3%포인트 하락하는 구조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 만약 이제 국제유가가 $100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2023년 해외여행 시장이 정상화되더라도 영업이익의 뭐 절반이 유류비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유가 영향을 받는다 보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상반기까지 여객 운행이 팬데믹 이전에는 뭐 30% 정도 수준 정도로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피해는 제한될 수 있지만 결국 이제 하반기에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했을 때 5월 이후에 유가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 국적사들은 이제 유류 할증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유류비 증가분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내는 유류 할증료는 예약 시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류 할증료를 결정하고 나중에 가는 거잖아요. 예약을 미리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높은 가격에 네네, 그렇죠. 할증료를 우리는 낸다는 거죠. 네, 만약에 뒤에 나중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지금 $100 수준이면 네. 거기에 걸맞는 유류 할증료를 내고 이제 예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약 수요가 회복되는 2분기 이후에 뭐 어쨌든 지금 현재 2분기가 $100 언저리에 유류 할증료를 지불하는데 실제로 항공사들이 또 항공료가 하반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유가가 많이 빠져서 내려오면 사실 항공사 같은 경우는 좀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또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뭐 해외여행을 참아온 소비자들이 높아진 유류 할증료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을 현재 얼마나 많이 구매할지 그리고 하반기에 유가가 정말 우리가 빠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항공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LCC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대한항공과 같은 그나마 실적이 물류에서도 괜찮고 네. 여객이 열릴 때라도 괜찮아지는 대한항공이 그래도 좀 세이프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수요는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게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가족이 다 확진이 되고서 한 2, 3일 지나서 다 몸들이 정상이 컨디션이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해외 항공권 검색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냥 뭐 그 가족들끼리도 뭐 이거 격리 끝나면은 어디 가고 싶어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와이프한테도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제 주변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확진돼서 격리됐던 분들 보면 간다. 확실히 미뤄져 있던 수요 자체는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인 것 같은 거는 체감이 되는 것 같고 미뤄왔던 만큼 좀 세게 갑니까 아니면? 다급한데 나오는 일단은 대로 심리적으로는 네. 일단 첫 번째 여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변에 보면 네. 가격 일단 얼마든 한 번은 갔다 오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비싸더라도. 네, 그러니까 조금 평소보다 가격을 더 지불하더라도 한 번 일단 나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카드값을 보면서 이제 고민들을 하겠죠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지금 뭐 많이 지금 대기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제 이런 거 이제 보실 때 아까도 잘 지적 주셨는데. 어쨌든 제일 걱정되는 게
이 당장 업체들이 다시 운항을 하려면 그 운용 비용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증자라든가 추가적인 자본 조달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제가 이제 주가를 보다가 하나투어가 최근에 이제 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그 증자 발표한 날 아침 날 시초가가 저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시장의 센티를 체크하는 건데 증자가 발표하고 그 증자로부터 빠지는 시장 상황이 있고 네. 증자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선리스크 반영했다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발표했던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유상증자 발표하고 그날 장중에 시초가 저점으로 이제 장중 반등을 했던 걸로 봐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쪽 섹터들이 증자를 한번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가격 책정이 좀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또 하나 이제 이런 그 다 같이 어려웠다가 올라온 업종을 볼 때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항공사라는 게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신생으로 새로 생긴 항공사는 없습니다.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요 자체는 이전의 수요로 다시 회복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 1년이 걸리건 2년이 걸리건 이전의 수요로 회복이 됐을 때 결국은 공급을 얼마나 하느냐가 그 이후에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정상화됐을 때 이 섹터에서 공급자가 늘었냐 줄었냐 또 기본적으로 공급자가 구조조정이 한번 된 섹터는 네. 그 이후에 같은 수요 회복이 돼도 주가 레벨이 팬데믹보다 올라가는 게 정상일 거고 그 사이에 공급이 늘은 섹터들은 당연히 이제 가격 협상력이 낮아지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오프닝 쪽에서 좀 그 우선순위를 따져보셔야 될 게 이쪽 섹터 뭐 여행이든 항공이든 혹은 뭐 영화관이든 여러 가지 산업에서 기존의 주요 플레이어가 그대로 다 영업을 하고 있는 섹터들은 네. 주가 고점이 팬데믹 이전 정도를 상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섹터들 중에서 플레이어 수가 됐다. 줄어들어서 기존에는 5개가 영업했는데 2~3개가 남았다. 이런 애들은 이제 수요가 회복될 때 팬데믹 이전의 주가로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공급 상황을 꼭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나 여행사 지금 구조조정이 좀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항공사는 국적 항공사는 뭐 대한항공 아시아는 그대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가 항공사들은 좀 일부 정리가 좀 됐어요? 된 것 같고요. 여행사들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상으로는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도산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뭐 강도는 날 수는 없지만 네. 뭐 그 일부 업종 업체들이 좀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좀 된 상황은 최근 뭐 자료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팩트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행 항공 쪽에 수요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섹터 있었습니까? 네, 이제 의류 신발 쪽 OEM, ODM 업종인데요. 뭐 생산 차질은 다 아실 거고 물류 대란까지 있었기 때문에 재고가 계속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ODM 업체들의 도산도 있었고 또 상해가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봉쇄가 되면 상해 쪽에 거점에 있던 부분들이 이제 OEM, ODM을 뭐 다른 동남아 쪽으로 이제 팹이 있는 쪽으로 이제 OEM, ODM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아무튼 현재는 공급자 우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오프닝을 앞두고 국내 대형 의류 신발 OEM, ODM 업체들의 수요가 기대되는데 이 미국의 의류 재고가 뭐 코로나 이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의류 소비는 2021년 3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회복하면서 현재 의류 관련된 소비가 2019년 회복을 했습니다. 2019년대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고요. 올해 2월에 미국의 의류 CPI가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뭐 전년비 6.6%나 상승했는데 미국 소매 의류 판매액이 전년비 19.6% 증가하면서 물가 요인을 제외한 소매 의류 판매 수량은 전년비 13.3% 증가하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 된다고 보고 있는데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보여주시면 네. 개인적인 그 회색 선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제 개인 소비 이제 지출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 11.8%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클로징 그러니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옷과 관련된 옷이나 이게 뭐 신발 이쪽과 관련된 소비인데 이게 13.3%로 보이면서 일반적인 개인 소비 비중 평균보다 이제 옷이나 그다음에 신발로 쓰여지는 소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상당히 지금은 좋은 분위기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거는 2021년 네. 3월하고 4월, 5월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전년 대비 좋아진 거는 2020년 3, 4월이 이제 코로나 이제 빵 터지고 그때니까 네네네. 아무데도 못 돌아다니고 뭐 신발 의류 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때 대비해서는 좋아진 거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기저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네. 저렇게 뜬 거고 그 뒤로는 뭐 크게 좋다고 볼 게 많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회색 선에 보면은 평균적인 그냥 개인별 소비 지출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쓰는 소비 지출보다 옷이나 이 신발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비를 하고 있다는 표를 나타낸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평균적인 네. 소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소비를 옷이나 신발에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낸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팬데믹의 어떤 기저 때문에 지금 좋은 것도 맞는데 그때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옷의 가격,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옷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뭐 패스트 패션 그래가지고 옷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옷 가격 오르는 거에 대해서 네. 그걸 용인합니다. 그래서 CPI 중에 세부 요소 중에 의류가 있는데요. 네. 의류 CPI가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뛴다 이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이제 의류 회사들 주가에 좀 반영을 맞습니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네. 이게 재고 부분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게 보면 회색이 보이는 부분이 2019년 재고 수준이거든요. 코로나 이전의 재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약간 그 옅은 녹색인가요? 이게 어쨌든 이 부분이 보이는 게 2020년 재고인데 19년 대비해서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021년 이제 짙은 녹색을 보면은 아무튼 회색보다는 굉장히 재고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2020년과 2021년 봤을 때 19년 대비로도 재고가 엄청 낮아져 있죠. 네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보다는 재고가 상당히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소비는 생각보다 다른 평균 소비보다 이 옷이나 그 다음에 신발에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공급자 우위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좀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1분기가 보통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원재료 구입과 제품 출하 시점의 환율 스프레드 때문에 더 좋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원부자재가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원부자재 소싱이라든지 제품 출하 간의 리드 타임이 상당히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게 그 원부자재를 사는 쪽이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이제 제품 출하 시점의 환율이고요. 회색 선이 이제 원재료 관련된 구입 시의 환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재료를 먼저 사서 이제 제품을 출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부자재 소싱했었던 어떤 그때 당시의 환율이 아마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출하된 제품에 대한 원달러 환율 시점이 평균적으로 1204원 정도 이제 달러화로 이제 되는 환율이 기준 환율이 된다고 하는데 네. 원부자재를 소싱했던 그 이전에 샀었던 그 환율이 1183원대니까 이게 환율 스프레드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이 환율과 관련된 이 원부자재, 원재료 구입과 제품 출하 시점에 대한 환율 스프레드 때문에 실적단도 나쁘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제가 조금 이제 코멘트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1분기 관련된 실적 모멘텀에서 최근에 약 현재 상태에서 1개월 정도 실적 예산치 변화율을 보면 한세 실업이 지금 1개월 이제 포워드로 봤을 때는 또 1.8% 정도 우상향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영업무역도 2.5% 또 우상향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아마 월별 기준으로 봐도 한세나 영업무역은 다소 조금은 상향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고요. 다만 이제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1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9.3% 하락세로 약간 추정치가 다소 빠지고 있어서 네.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정체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베트남 시장에서 신규 인력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현재 가동률이 현지에서 한 60에서 70%까지 빠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1분기에 다소 좀 빠져 있는 상태가 결국은 그 향후 1개월 포워드 관련된 영업이익률을 다소 조금 낮추는 그런 상태인데 다만 네. 3월 달에 나이키 어페럴 공장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2분기부터 관련 실적이 인식되고 뭐 베트남 쪽도 다소 조금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2분기 정도부터 좀 모멘텀이 돌아오는 조금 늦게 돌아오는 것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한세스럽이나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고요.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다소 지금은 어닝 관련된 포워드가 약간 낮아지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2분기 정도부터는 회복을 하는 뭐 그런 스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의류 쪽도 이게 보면은 네. 또 우리가 영원이나 한세 보면은 생산 기지가 괜찮아요. 그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절치부심한 건데 한세 같은 경우도
이제 한세 같은 경우는 중남미에 있거든요. 대부분의 네. 시설이. 그러니까 중남미가 그러니까 마칼로스 인도네시아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중남미가 좀 더 인건비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원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가 메인이고요. 에클라스는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방글라가 인건비가 훨씬 쌉니다. 베트남 대비. 그래서 베트남도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가 측면에서는 지금 대만 회사들 대비 조금 우위에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대만 회사가 좋은 거는 마칼로 같은 회사는 정말 스포츠 비중이 진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ASP가 높은 건데 이제 영원 같은 경우가 아직도 낮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OEM사들은. 네. 그래서 이제 화승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류는 하는데 신발은 나이키에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디다스 소울 밴더여가지고 아디다스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OEM들이 저 잘 만드는 모양이군요. 정말 품질이 아주 괜찮은 모양이에요. 아니, 대만이 제일 잘 만들고요. 대만이 제일 네, 잘해? 대만이 탑티어고 이제 한국이 많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아 그래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대만이 탑이에요? 네, 대만은 멀티플이 굉장히 뭐 20배 넘습니다. PR이. 네, 우리는 이제 막 7배, 8배 이제 올라와서 그 정도입니다. 한세가 10배고 영원히 한 7배 정도. 네. 네 PR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멘트 쪽도 뭐 있군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연탄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수급 불안이 계속적으로 개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인데요. 유연탄 가격은 시멘트 원가의 한 20에서 3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이제 그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이죠. 그래서 시멘트 업계는 2월 출하량부터 약 9만 3천 원 정도의 인상안을 제시를 했었고요. 가격 급등이 지속되면서 3월 22일 추가 20% 인상안을 사실 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일지는 아직은 뭐 잘 모르는 거죠. 일단 인상안을 제시했고요. 근데 이제 국내 시멘트 출하량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3% 정도밖에는 증가를 안 합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출하 증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 현재 고시 가격은 톤당 78,800원인데 가격 인상을 보수적으로 만약에 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시멘트 업계 전체 매출 평균은 15% 정도 증가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시멘트 출하량 자체가 3%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유연탄 가격이 톤당 10달러씩 만약에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 시멘트 업종의 비용이 100억 원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정부의 친환경 정책 관련 부분도 이게 출하량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원인으로 이야기되는데요. 실제 지금 뭐 친환경 정책 때문에 시멘트 업체들의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연탄 가격 상승분은 올해 1분기만 봤을 때 전년비 유연탄이 232%나 급등을 했습니다. 원자재가 급등했는데 사실 시멘트 가격 상승 속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딘 상황이고요. 따라서 마진 스프레드가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뭐 유연탄 가격 올라가고 뭐 시멘트 대란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뭐 주가가 막 급등하거나 이게 펀더멘털로 보면은 다소 좀 너무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멘트 가격 상승을 ASP 정도가 어느 정도 반영 정말 하느냐. 그러니까 20% 30% 이상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느냐의 부분과 그때 당시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빠져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그 판단을 가지고 투자 의견을 재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당장 뭐 유연탄이 오르는데 가격이 뭐 20%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당장 뭐 밸류가 너무 좋아서 뭐 주가 급등하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저희가 분석을 좀 더 하고 이 시멘트 관련된 업종 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시멘트 얘기 나왔으니까 건설 또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박 부장님께서 준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책 리스크가 정책의 어떤 모멘텀이 나와줘야 될 때 그게 지연되니까 이제 차익 실현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실망 매물이. 그래서 뭐 약간 이제 이번에 선임되신 분이 약간 재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의 어떤 톤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건설주에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멘트 가격 이렇게 오르고 철근 이 빔이라고 하거든요. H빔이 네. 이렇게 30-40% 폭등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1분기에 원가를 정가를 못합니다. 네, 건설사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어닝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추면서 네. 조금 예, 지금은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이 있었습니까? 네, 뭐 메타버스 관련 주가 오랜만에 좀 모습을 보였는데 메타버스요? 예, 특히 네. 이제 컴투스 관련 쪽입니다. 뭐 컴투스가 뭐 위직 스튜디오와 MP, 메타버스 개발 공동사업을 뭐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언론을 통해서 위직 스튜디오와 MP 그리고 조인트 벤처를 통한 뭐 컴투버스가 선립됐고요. 메타버스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바뀌었는데 제가 사실 주식 때문에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한 3년 정도 정말 미친 듯이 해봤습니다. 주식 때문에요? 네, 주식 때문에. 3년이나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 서머너즈 워 게임을 초반에 했을 때 제가 재밌어서 하신 것 같은데 3년을 할 정도면 재밌어서 한 거잖아요. 그냥 보통 이제 네. 되게 눈이 아프던데 저는 이게. 네, 근데 제가 컴투스 한 3만 원 정도 때 서머너즈 워 게임 때문에 누군가 서머너즈는 3년 할 만했죠. 네, 아, 그래요? 차트 보시면 네, 컴투스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봤는데 그 주가가 서머너즈 3년 정도 했는데 주가가 한 20 몇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해볼 만했죠. 예, 네, 컴투스가 3년 만에 20몇만 원이 됐어요? 예, 3만 원대 이제 서머너즈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주가가 20만 원이 훨씬 넘었었죠. 그쵸. 개인 투자가들 네. 중에도 그때 레벨업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네. 모바일 게임 관련 종목들이 다 뜰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이 한번 떴다가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였냐면 모바일 게임은 좀 캐주얼한 게임 위주로 되는 거야라는 분위기에 좀 빠지고 있었는데 애니팡 뭐 이런 거 이제 하나 네. 근데 이제 서머너즈워가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좀 그래픽 있고 좀 소위 무거운 게임도 흥행이 되네 하면서 섹터 자체가 레벨업했던 해가 그때 저 이제 네. 근데 상당히 대단한 게임이죠. 이게 모바일 게임으로서 네. 뭐 이렇게 장기 롱런을 할 수 있는 게임은 거의 유일 글로벌리 엄청나죠. 그렇죠. 글로벌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게임을 하면서 글로벌 그 매출 순위를 매일 체크해가지고요. 그때 막 보고서 같은 걸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1조도 하시고 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더 가겠다 판단을 했었고요. 물론 집에서는 야단 맞았죠. 뭐 밤새 가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집에서 좋아할 리가 없는데 아, 그때는 예. 피부가 안 좋아집니다. 물광주사 다시 맞아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컴투스가 상당히 좀 좋은 기억이 있던 회사인데 아무튼 뭐 돈을 벌고 있는 또 굉장히 좋은 회사이죠. 어쨌든 근데 이제 단일 게임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게임을 가지고 오랫동안 너무 롱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왔던 게임들이 사실은 좀 흥행에 실패를 많이 했죠. 그래서 네. 좀 아쉬운 뭐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뭐 컴투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컴투버스랑 메타버스 사업이 되면서 이제 뭐 하나금융그룹이라든지 교원그룹, 뭐 교보문고, 닥터나우 등이 추후에 이제 컴투버스 투자사로 참여하면서 생태계 함께 구축할 것으로 전해지니까 네.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MP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뭐 드래곤플라이, 뭐 C랩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 뭐 드래곤플라이는 이제 자회사 DF체인의 국내 최초 P2E 소셜칸으로 카지노 관련된 글로벌 서비스 개시 뭐 이게 이제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것도 이제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뭐 드래곤플라이도 조금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 중에 보면 룽트코리아라는 게임이 열혈강호라는 P2E 게임 출시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무슨 게임이요? 룽트코리아의 이제 열혈강호라는 게임이 P2E 버전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룽트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섹터 내에서 이런 현상들을 잘 관찰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지금 메타버스와 게임주가 위메이드의 이제 미르 출시 이후에 일제히 다 같이 올랐다가 네. 올 1월부터 낙폭이 가장 셌던 섹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메이드가 대장이고 위메이드가 가면 딴 거 따라붙고 위메이드가 빠지면 다른 거 같이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거의 석 달 동안 반복이 됐었는데 최근에도 이쪽 섹터도 어쨌든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이뤄져 간다는 게 보이는 게 이제는 좀 각계 전투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그 섹터 쪽에 아무리 게임에 호재가 있어도 대장인 위메이드가 움직이지 않으면 꿈쩍들 안 했을 텐데 네. 어쨌든 지금은 대형주들을 좀 묶어놓은 상태에서라도 개별 게임의 개별 호재들을 좀 반영을 해가고 있거든요. 네네. 룽투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출시 이후에 뭐 서버 숫자가 지금 뭐 50몇 개로 늘어났고 사전 뭐 그 게임을 해본 사람이 300만에서 500만 된다 이런 보도들과 데이터가 나오면서 어쨌든 시세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섹터가 다 같이 하락하면서 그 섹터 모멘텀 사라졌을 때는 뭐 이쪽 섹터들을 전혀 그냥 업데이트를 좀 밀어놓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이쪽 게임 섹터에서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별 모멘텀들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지수는 좀 묶어놓은 상태에서 각 개별 종목들의 개별 모멘텀을 찾아가는 네. 종목 장사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관련된 서버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서버를 뭐 몇 개 증설했다. 뭐 이게 서버가 거의 뭐 차서 계속 서버 수가 는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접속자 수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건 맞는데요. 게임의 성향에 따라 어떤 게임들은 사실은 그 현금을 제가 이렇게 뭐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질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노가다만 해서라도 돌려도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네. 서버는 되게 많이 느는데 실질적으로 게임 성격상 현질을 안 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이나 이익단이 그 서버가 막 늘면서 기대를 막 하잖아요. 이게 뭐 매출이 엄청나게 늘 것 같다는 기대를 하지만 네. 실적을 열어보면 사실은 이게 현질만 하지 않고도 열심히 그냥 노가다처럼 열심히 돌려도 이렇게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의 성격이면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죠, 의외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게임의 성격을 좀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극악하게 현질을 유도하는 게임도 있고요. 어떤 게임들은 재밌으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돌리면, 오토로 돌리면 이렇게 게임이 도는 게임도 꽤 있기 때문에 네. 이 서버의 증설 개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어떨 때는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종목 장세로 들어갔을 때 이제 특징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그 1등주를 정해놓고 안 오른 2등주를 섹터 내 찾으면 다 이 시세 갭을 메꾸면서 쫓아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섹터 내에서도 1등주가 가도 2, 3등주는 아예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1등주는 내버려두고 밑에 있는 중소형주만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그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에서 종목들이 올라올 때는 만약에 게임주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꼭 본인이 투자하신 회사의 메인 게임의 순위 정도는 매일 체크해 가시면서 네네.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룽투 코리아가 상한가 쳤는데 내가 게임주 갖고 있어 그러면 이것도 게임주니까 내 것도 오르겠지 하고 기다려 보면 서로 다른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 게임의 순위가 오르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냥 물려 있는 상태에서 들고 갈 수도 있는 장세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텀업에서 종목들이 올라올 때는 꼭 본인이 갖고 계시는 뭐 게임주가 됐던 핵심 제품의 순위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가면서 가시는 게 네.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이런저런 또 종목 섹터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그 외에도 뭐 철도라든지 수자원, 가상현실, 뭐 화장품, 원자력 발전 이쪽도 아마 오늘 좀 좋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또 많은 내용 준비해 주시는데 다 소화하지 못한 점 너무 죄송스럽고 그러나 저희는 또 내일 모레 뵈야 되겠죠? 네, 수요일 날 또 뵐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더 촉촉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